청소년기를 떠올려보면 하늘 위 수많은 별들처럼 참 많은 꿈과 희망을 노래하는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. 양주시에서 청소년들의 다채로운 활동과 그 꿈을 지원하기 위한 후원 행사가 열렸습니다. 정운성 기자입니다. 지난 28일 양주시 청소년 육성의 다목적실에서는 한국 청소년 육성의 양주시 지부 주최 청소년 후원의 밤이 개최되었습니다. 올 한 해 우리 회원님들과 함께 참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. 내년에는 더욱더 알차게 학생들이 이곳에서 마음껏 끼를 발산하고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. 지부는 2023년의 성과 보고를 통해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, 꿈을 펼칠 공간의 필요를 참석한 시민과 관계자에게 전했습니다. 청소년 육성회에서 좋은 그 장소도 제공해 주시고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껏 와서 어려운 일 있을 때 상담도 하고 또 뭐 의논도 하면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바르게 양주의 진정한 일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면서 그 양주의 참 일꾼으로 커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2023년 활발하게 활동한 청소년. 꿈이 있는 청소년에게는 장학금 전달로 더 큰 꿈을 응원했습니다. 청소년 육성회를 알고 난 후로 친구들하고 와서 자주 연습을 하다 보니까 같이 활동하는 게 너무 재밌고 친구들과 함께 하는 팀워크도 좀 생긴 것 같아서 앞으로도 자주 활동하고 친구들과 함께 더 돈독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학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초대된 청소년, 시민, 시 관계자들과의 편안한 만남, 그 중심은 양주시의 미래를 만들어갈 청소년이었습니다.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.